강좌 좀 한번 찍어봅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로 탑뷰의 박스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박스의 크기는 실제 실의 크기예요. 그래서 4,300 그리고 6,000 높이는 2,400 해서 박스를 하나 그렸고요. 자, 얘를 모디파이 가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들어가셔서 서브 셀렉트 폴리곤으로 전체를 컨트롤 A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요.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플립 뒤집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브 셀렉트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크로싱으로 벽체 오브젝트만 셀렉트를 잡고 얘를 갖다가 별도로 분리시켜 낼게요. 자, 요거는 디타치라는 명령이죠. 디타치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벽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서브 셀렉트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 카메라를 설치해서 카메라 한번 봐볼까요? 크리에이트 카메라. 다개 카메라로요. 자, 탑뷰에서 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요. 카메라에 이렇게 정중앙을 콕 찍어주면 카메라의 시작 지점과 카메라의 끝 지점이 같이 선택이 되죠. 얘를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를 옵셋으로 Z축으로 1600 정도 눈높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에 가서 얘를 C 카메라 뷰로 보시는데요. 카메라를 머리를 선택하셔서 모디파이에서 카메라 렌즈 좀 한번 조절해 볼까요? 인테리어에서는 24mm, 28mm, 35mm 요 정도 렌즈 값을 쓰시면 되고요. 요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한 26mm, 25mm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카메라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카메라의 세팅이 끝나면 카메라를 다시 한번 만지지 않도록 모디파이에서 카메라는 잠깐 하이드 시킬게요. 자, 이제 벽체 오브젝트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그벽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가 된 오브젝트에서 모디파이 가겠습니다. 벽만 남기고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Alt Q, Exit Isolate 모드죠. 이 상태에서 서브 셀렉트를 잇지로요. 탑뷰에서 이렇게 두 개의 잇지를 셀렉트를 잡았습니다. 자,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커넥트 연결을 해볼게요. 커넥트 세팅 상자를 누르시고 값을 넣어볼까요? 얘를 4개로 나눠보겠습니다. 4개, 오케이. 자, 커넥트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서브 셀렉트를 폴리곤으로 가셔서 현재 방금 그 벽체 부분만 셀렉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요쪽 벽체죠. 카메라에 있는 요쪽 벽체 맞습니까? 자, 얘를 카메라로 보고 있지만 잠깐 퍼스펙티브 뷰로 가려면 P 눌러주시면 다시 퍼스펙티브 뷰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벽을 선택하기 좀 편리하죠. 그래서 벽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5개. 이렇게 벽을 선택했어요. 되겠습니까? 선택한 벽을 갖다가, 베벨을 좀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벨 세팅 버튼을 누르셔서, 바이 폴리곤, 면마다 안으로 마이너스 3 정도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자, 안으로 살짝 아웃라인 형태가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베벨을 줘보겠습니다. 이때는 높이만 줘볼게요. 베벨을 주셔도 되고 그냥 익스트루드에서 높이를 주셔도 되죠. 익스트루드 세팅 상자 눌러서 10 하고 줬습니다. 오케이. 자, 얘가 살짝 튀어나오도록 작업이 된 거예요. 이제 반대쪽 있지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서브 셀렉트 있지에 가시고 자, 이쪽이죠. 여기를 선택을 잡으시고요. 퍼스펙티브 뷰를 이렇게 돌려서 모양을 살펴보시면 요게 요쪽 벽체 보이십니까? 요두 개의 벽체 여기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누르셔서 맥스는요 마지막 작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뜬 거고요. 우리가 이쪽은 벽체를 좀 디바이드 나눠주려고 12개를 넣어볼게요. 오케이. 쫙 있지들이 분리가 됐고요. 자, 이제 이 선택된 거에서 세로줄로 커넥트가 된걸 가로줄로 한번 셀렉트를 잡아볼까요? 그래서 자 보세요. 레프트 뷰에서 요렇게 하면 요쪽 가로줄의 있지들이 다 셀렉트가 되겠습니까? 될까요? 좋습니다. 자, 얘를요. 잠시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요렇게 선택을 했더니만 요게 위로 지나가는 있지도 셀렉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로싱으로 셀렉트를 하면 이렇게 세로 줄만 셀렉트가 될까요? 셀렉트를 잡고 다시 한번 커넥트 세팅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커넥트 해주는 건 8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8개 이렇게 모양을 넣었어요. 자, 이제 서브 셀렉트를 면을 선택을 잡으시고 얘를 갖다가 베벨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브 셀렉트 폴리곤 들어가시고요. 자, 면은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면들 선택되겠죠. 윈도우로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는 베벨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바이 폴리곤 하이트는 0을 주겠습니다. 바이 폴리곤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마이너스 5 해서 오케이. 자, 면마다 안쪽으로 쏙 들어온 상태예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베벨을 주시는데, 자, 베벨 세팅 버튼 누르셔서요. 이번에는 하이트로 위로 올라가는 거 5 많지, 바이 폴리곤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한 마이너스 3. 오케이 해서 얘가 약간 위로 튀어나오도록, 이치가 있게 튀어나오도록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벽체를 완성했어요. 자, 서브 셀렉트 풀고요. 카메라 뷰로 한번 다시 돌려보면 이쪽이 벽체 또 이쪽의 벽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벽체에서 뒷부분에 유리창 뚫려진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벽 오브젝트에서 있지로 요거 두 개의 있지죠. 자, 보이십니까? 두 개의 있지를 셀렉트한 상태에서 얘도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자, 커넥트 세팅 버튼 누르겠습니다. 마지막 값을 기억하니까 8이 뜨죠. 얘를 두 개를 커넥트, 선을 연결할 건데 핀치 90% 정도 벌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도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자, 오케이 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커넥트 세팅 버튼을 눌러서 두 개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90만치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을 조금 조절해서 75 정도 주겠습니다. 핀치 값을 75.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요렇게 값이 만들어졌죠. 자, 얘를 Alt-W 전체 보기에서 보면 이렇게 있지가 만들어졌고 또 걔를 지나가는 있지가 커넥트가 된 거예요. 서브 셀렉트 폴리곤으로 여기 가운데 면을 선택해서 쟤를 갖다가 뒤로 좀 밀어볼까요? 자, 익스트루드 세팅 버튼 눌러서 쟤를 저 뒤로 밀기 위해서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 하고 줄게요. 마이너스 200. 오케이. 자, 뒤로 밀렸고요. 밀린 얘를 갖다 별도의 오브젝트로 분리해서 떼내볼까요? 자, 디타치라는 명령이죠. 어타치는 거기에 합쳐 죽이고 디타치는 분리해내기. 디타치 버튼 눌러서 요걸 갖다가 뭐 유리라는 이름으로 오케이 해서 디타치를 넘겼습니다. 서브 셀렉트 풀고요. 유리 오브젝트 컬러를 바꿔서 다른 오브젝트라는 걸 이렇게 명시를 해놓을게요.